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자반 32기 4반 한정임입니다. 저는 나이 서른에 취입 이민을 왔습니다. 입국 다음 날 청년부 특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안 믿는 집안에서 믿음의 1세대가 된 늦깎이 훈련생입니다. 제가 13년 만에 훈련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여태까지 안 받고 뭐했니 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훈련 중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치고 싶었는데 이렇게 졸업 예배에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해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 빼기 싫어서 10년 동안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교회에 엄청 가까이 사는데 저희 집 뒷마당이 교회 주차장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초신자 시절 아기를 갖게 해주시면 아기 낳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서원을 해서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평생 갈 것 같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임산부가 혼자 교회를 다니니 미혼모인 줄 알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 둘을 독박 육아하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어긋나는 관계의 문제로 결혼생활 대부분은 상대를 미워하는 데 힘을 쏟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 얻는 것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바닥을 치고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드리는 기도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고백하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손 놓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요 고백하려고 시작한 기도에서 하나님은 두 달 내내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자 말라있던 제 영혼에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싶다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 훈련은 말씀, 큐티, 기도생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쓰는 시간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변은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인데 제 눈이 변하고 제 태도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였는데 저 사람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 사람을 거라지에 몇 달씩 가둔 건 그가 아니라 바로 저였네요. 제 탓이었네요 주님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눈이 달라지니 습관적으로 저 탓을 하던 남편도 서투르지만 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마침내 저희에게도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제 힘으로 씩씩하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제일 하기 싫고 어려운 힘을 빼는 순종을 남편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진짜 가진 것 없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서 10년이나 버텼는데 순종하고 보니 제가 손에서 놓은 건 1도 안 되는 티끌이었습니다. 그 작은 티끌 하나 내려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훨씬 크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제 의지였다면 못했을 건데 순종이 가능케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시간이 걸려서 돌아와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제게 제자 훈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흐르는 삶에 감사와 인내를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울고 웃은 이성옥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7명의 자매님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